신규 이민자의 40% 이상이 캐나다의 이민 목표가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레거의 새로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 이내에 캐나다에 입국한 많은 캐나다 이민자들은 캐나다의 현재 이민 정책에 대해 너무 많은 신규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4명 42%의 캐나다의 이민자 목표가 너무 많다고 답했습니다. 34%는 적정하다고 답했습니다. 연방정부는 2023년에 46만 5천 명, 2024년에 48만 5천 명, 2025년에 50만 명의 신규 영주권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시장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이민 수준을 안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유학생 비자에 대한 2년 상한선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캐나다에 도착하는 신규 임시 거주자 수에 대한 목표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